싱글인 서울은 혼자인 게 너무 좋은 파워 인플루언서 박영호와 혼자인 게 전혀 좋지 않아서 괜찮지 않아 하는 출판사 편집자 현진이 두 사람이 싱글에 관한 책을 만들게 됩니다. 담백한 현실 공감 로맨스의 추억을 만들어 드리자. 오래전부터 좀 책을 쓰고 싶은 꿈을 갖고 있었던 논술 강사고요.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즐겨하는 그런 인물이고요. 현진은 소소한 동네 출판사의 편집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 책을 사랑하고 만드는 데에는 진심인 그런 캐릭터이지만 연애, 촉은 정말 일도 없는 저희 영화에 출연하는 캐릭터들이 또 다 싱글들이에요. 다양한 싱글들의 모습을 배치해서 공감을 더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선 배우님이 한 홍 작가님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는 홍 작가를 만들어내려고. 함께 했던 배우들이 되게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마치 그런 동료들처럼 호흡이 정말 잘 맞았어요. 출판사 가족들은 너무 가족 같았고요. 그 중심에 역시 장윤선 선배님이랑 김지영 선배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. 이 영화를 통해서 현재 서울 이동욱 배우, 임수정 배우를 좀 담고 싶다. 변화가 많은 도시, 정말 또 중요한 것들은 바뀌지 않는. 근데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소중함이나 이런 거 잘 몰랐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공간,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사람, 이런 걸 만드는 게 어떤 저희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. 주인공 영웅의 그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소품들, 모든 걸 다 럭셔리하게 갖추고 있지만 조금 공허한 느낌을 좀 살려보려고 했고, 출판사 공간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컬러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아크릴 소재나 시트지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. 서울이라는 그런 도시에 대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. 차갑기도 하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메인이 됐던 노래가 김현철 가수님의 오랜만인데 오랜날 오랜간 악뮤음악 같은 경우에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감정들이 그 곡을 통해가지고 되게 잘 표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쌀쌀한 계절에 잘 어울리는 어떤 연애 세포들이 살아나는 그런 달달한 기분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 소소한 일상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영화여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.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런 사랑 이야기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